무조건 정확한 각도, 정확한 박자, 정확한 계산.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정확한 각도, 정확한 박자, 정확한 계산. 호원님은 약간 텐션 약간 이제 조금 중간으로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. 네. 텐션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네. 안무가 이제 약간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 아. 그것만 좀 네. 개선해 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허를 찔렸다. 날카롭다. 날카로웠다. 딱 걸렸구나. 정확한 동작이 안 됐던 거죠. 박자도 안 됐던 거죠. 동작이 틀렸으니까. 이게 이거 맞죠? 갑자기 까먹어 헷갈려. 뭐야 한번 갔다가 리트라이를 받자마자 안무를 다 잊어버렸어요. 그냥 아예 다 잊어버렸어요. 정말 자존심에 총을 맞는 느낌? 이게 왜 계속 헷갈리지? 두 따따따 맞나요? 따 오른발 왼발? 네. 처음부터 다시 외웠어요. 뭔가 한 동작을 손가락을 다 편 건지 붙인 건지 일자인지 뭐 대각선인지 팔꿈치를 굽히는지 마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리스펙이 나오지 않을까? 근데 그 와중에 그래 이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여기가 인생의 축소판이다. 오케이 다 했다. 쉬운데요? 네. 다 외웠어요. 다 외웠어요? 네. 와우. 다 외웠어요. 10뽑고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? 알겠습니다.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아,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. 열심히 쳤어요. 신경 써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? 다음번 기회 때는 리스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각오 한마디. 각오. 네,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.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. 오.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한번 보겠습니다. Ready, fight! 후회하지 않도록 다 쏟아내서 일단 살아남자.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감이 들더라고요. 정확한 각도, 정확한 박자, 정확한 계산.